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문재인이가 검찰개혁,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라며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정치 검사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은 노무현, 이 노무현을 강압적으로 수사했으며 이명박의 정치 검사들이 탄압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이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게 문재인의 검찰개혁의 워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얼마나 강력하게 대치했습니까? 검찰개혁을 한다며 결국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검수완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유사시민, 유시민 난리가 났습니다. 생방송 중에 노무현 팩트에 그만해! 노무현 사위 100만 달러 터졌습니다. 김진 이 평론가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이번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그만하시라고요! 유시민 격분. 지난 2일 40 총선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 생방송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팩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높은 지지율 이유에 대한 분석 도중 이 김진 전 위원은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추락에 대해 지적하며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투신해서 서거하셨느냐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의 결정을 한 이유가 자기 몰래 자기 가족들이 64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함께 패널로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소리를 높이며 그만하세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면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최소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나 김진 논설위원은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팩트를 계속해서 쏟아냈으며 사회자가 계속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진 전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을 언급하며 과거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을 꺼냈고 이어 딸의 남편을 공천했다라며 서울 특별시 종로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후보까지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속 시원한 생방송이었다. 생방송 도중에 유시민이가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그만하세요 하는 모습을 보니 두렵긴 하나보다 등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대부분 반기는 반면 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은 김진 의원 해도 너무했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또 꺼내 드나라며 친민주 성향의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김진 전 이 평론가는 김진 전 위원은 현재 총선 위기론에 빠진 여당이 뭔가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들의 높은 아주 높은 투표율이라 언급하며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들이 구하고 있다라며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짧은 기사에도 유시민에 대한 유시민과 무려 2,400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 구속, 김진 탈탈 잘 털었네, 노무현 정책 중에 뭐 한 게 있어, 노무현이랑 마누라가 돈 받아서 수사받다가 그렇게 된 거 다 아는 사실이고, 노무현 그렇게 된 건데 김진 화이팅, 유시민 난리 났네, 유시민 입에 거품을 물만 하네, 뭐 얼마나 많은 댓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영상을 짧게 편집한 일간 베스트 이 영상을 직접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일간 베스트 유저는 노짱 640만 달러 뇌물 내가 총 정리해준다 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걸어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들, 저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그 독성의 폭주에 대해서만 결론 짓는 얘기. 제가 윤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동원재단 네. 이사장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64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다 사법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그게 사실관계입니까? 다 무슨 사법적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조건 없음인데 저는 조금 해야 돼요. 아들, 저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니까 이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그 독성의 폭주에 대해서만 결론 짓는 얘기. 제가 윤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동원재단 이사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64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다 사법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그게 사실관계입니까? 다 무슨 사법적 의미가 나왔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물어보자고 조건 없음인데 저는 조금 해야 돼요. 아들, 저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니까 이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그 독성의 폭주에 대해서만 결론 짓는 얘기. 제가 윤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동원재단 이사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64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다 사법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그게 사실관계입니까? 다 무슨 사법적 의미가 나왔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물어보자고 조건 없음인데 저는 조금 해야 돼요. 아들, 저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니까 이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그 독성의 폭주에 대해서만 결론 유시민이가 얼마나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일간 베스트 유저는 아내가 13억 받는 동안 남편은 몰랐다. 노짱 일가가 총 640만 달러를 송금 받은 건 팩트 오브 팩트이고 노짱이 뒤지는 바람에 진실이 안 밝혀진 건 그 배우의 노짱이 있었냐 없었나 일뿐. 총 640만 달러 중에 첫째 100만 달러는 박연차가 현찰로 청와대 관저에서 정산문 비서관을 통해 권양숙에게 직접 전달됨. 검찰은 노짱 딸이 미국에서 집 사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함. 둘째, 40만 달러는 박연차의 홍콩 법인 계좌에서 뉴욕 맨해튼 부동산 업자에게 전달되어 노짱 딸 연이 미국에서 집 사는데 사용. 셋째, 500만 달러는 좀 복잡한데 박연차의 홍콩 법인 계좌에서 노건평 사위 연초로 소유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로 송금한 뒤 그 돈이 다시 노건호 소유의 마찬가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로 송금. 자,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 자,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노무현 사위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종로 최재형 노무현 사위 곽상원에게 묻는다. 드드.
최재형 후보가 아주 중요한 걸 지금 공개 질의를 했지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곽상원 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 제가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에 출처를 물었더니 곽상원 후보께서는 내가 쓴 책을 읽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네, 그 말씀대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으며 오히려 궁금증만 더 커졌습니다. 곽상원 후보가 그 사건의 변호인이셨으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들은 판결문 서울 2012 고단 000에 적시된 내용과 곽상원 후보가 올해 1월에 출간한 곽상원의 시선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서전에 쓴 그 문제의 뉴욕 아파트 허드슨 콘도 435호 판결문에는 매매 계약으로 나오는데 책에는 단기로 임대해서 살 곳이 없어서 그 언니네 집에서 몇 개월 살기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대 계약처럼 쓰셨는데 맞습니까? 둘째, 판결문에 따르면 총 220만 달러 매매 대금 중 100만 달러 13억 원 100만 달러의 중도금이 지하철 선바이역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1만 원권으로 박스 7개에 담겨 건네졌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셋째, 이 판결 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은 치루었는지 2024년 현재 문제의 선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곽상원 후보님, 공직 후보자는 본인의 제기된 의혹들을 투표권자에게 검증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영은 양문석 후보에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시나 친명횡재, 비명횡사라 불렸던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불량 후보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상원 후보님, 장인을 불량품이라 한 양문석에게 공천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곽상원 후보님 역시 불량 후보의 반열에 오르지 않으려면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 총선에 저 더불어 범죄당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